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$1,000, 우리 돈 13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는 판사의 경고를 연거푸 어겼기 때문입니다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장부를 조작해 회사 돈을 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배심원단의 95%가 민주당원이라는 등 재판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펴왔습니다. 후안 머천 판사는 비방을 멈추라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벌금형을 내리면서 다음에는 감옥에 갈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하지만 재판을 마치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함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. This is just a political witch hunt. It's election interfering.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입막음 장부 조작 외에도 백악관 기밀 유출과 2020년 대선 방해 등 모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